정희용 외교장관이 방역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백신 늑장 확보를 인정했습니다. 또 야당이 넉 달 전 제안한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 뒷북 비판을 낳았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당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을 수임한 변호사 차를 타고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2년 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주택대출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9월 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6개월 뒤부터는 은행에서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역 광장 포장마차 거리에서 불이 나 불과 3분 만에 점포 11곳으로 번졌습니다. 요즘 거래를 가면 장사도 안 되게, 광고도 안 되는 데다가 이런 것거리가지고 도로의 속도 제한 구간 과속 허용치가 줄어들면서 걷어들인 과태료가 지난해 최다인 7,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백신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뒤 우리 정부가 백신 대책 실패를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맞을 필요 없다고 하다가 좀 급해지니까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다. 11월 집단 면역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정희용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반성과 인정이라는 보기 드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처가 아니었으며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즉 미국이 필요한 백신 생산 시설을 제공하고 백신을 얻어내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물론 성공 가능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걸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희용 외교부 장관이 백신 확보에 자신만만했던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당황한 여당 의원이 재차 질문했지만 정 장관은 오히려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미숙하고 실패했다라고 곡해 될 수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신 도입에 그 국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로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제 반성의 말씀이었다는 걸. 그동안 문 대통령은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작년 말 직접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도 올 상반기 도입이 어려워졌다고 정부는 오늘 처음 인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하반기에 대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말. 정부가 백신 공급 차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미국에서 백신을 긴급 지원받은 뒤 추후 국내에서 생산한 백신으로 되갚는 백신 스와프 추진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야당이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자 계획이 없다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급해진 배경에는 미국을 방문한 스가 일본 총리가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른 무엇보다 백신 문제가 큰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 부담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이 만약 백신을 준다면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무엇인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될지 김복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한미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문제가 의제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하루 뒤 화이자 CEO와 통화하고 백신 1억 회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콧대 높은 화이자를 설득하는 걸 측면 지원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도 1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같이 1억 회분 정도는 받아오도록 그렇게 강력히 주문을 하도록. 하지만 미국이 3차 접종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다 우리가 미국의 대중압박 기조에 선을 긋고 있는 터라 백신 외교의 성공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국 보아오 포럼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의 백신 공급을 높게 평가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도 더 많은 백신을 사들이는 미국을 향해 백신을 나누자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백신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날 그동안 요지부동이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까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문제를 이대로 두고는 다음 대선도 쉽지 않을 것이란 위기감이 여권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는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비율을 높여주는 우대 기준을 매매가 6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이나 뭐 등등 있을 때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 좀 대상을 좀 더 넓게 폭넓게 좀 허용해주는 그 이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올리고 부과 기준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1, 2% 소유자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권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재보선 패배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놓지 못하면 다음 대선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실제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연이틀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받아내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논리를 바꿀 수 있는 정치인과 달리 자기 부정을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의 한계가 느껴졌고 야당 의원들은 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따라서 홍 총리 대행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4일 3월 취업자수 통계를 발표하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고용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인 데다 노인 공공 일자리 증가 영향도 컸지만 홍 부총리는 야당이 통계 분식이라고 지적하자 발끈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올해 3월 통계를 가지고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통계에 나타난 내용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왜곡입니까? 여당에서도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시지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제자리를 좀 잡게 해주는 것이죠.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따지듯 반문했습니다. 나머지 99%가 왜 인정이 안 되는지는 살펴보셨는가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실 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저랑 자리 바꾸시죠. 제가 글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홍 부총리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해 웃돈까지 얹어준 일을 지적받고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넘기려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향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옹변하신 게 웃돈 사태입니다.
부작용 논란이 큰 임대차 3법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어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조롱성 발언에 대해 반발했는데 난 신나는데 신났어. 오늘 김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자 집단 퇴장했습니다. TV조선 박경진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아파트의 증여 건수가 전달에 비해서 6배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로 세금을 내면서 버틸지 아니면 팔지 그것도 아니면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줄일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설기 기자, 일단 네. 증여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부터 보여주시죠. 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증여 건수가 매우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84건이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지난달 812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인 2월 129건보다 6.3배 증가했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는데요. 통계 집계 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뿐 아니라 이 서울과 전국의 지난달 아파트 증여도 보시다시피 전달에 비해 1.6에서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오는 6월 이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향이 특히 강남에선 뚜렷해진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가 양도세, 즉 집을 팔 때 내는 세금보다 적다는 건가요? 한 시중은행 조사 결과 다주택자 A씨가 강남 아파트를 팔아 19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경우 양도세는 13억 3천여만 원인 반면 자녀의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12억 7천여만 원으로 6천만 원이 적습니다. 여기에 6월부터 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르게 돼 증여세와의 격차는 이 보시는 것처럼 더 벌어질 전망이죠. 물론 계속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뭐 2, 3천 내셨던 분들도 올해 뭐 6, 7천 최대치로 저희가 봤던 건 4억까지 1년에 꼬박꼬박 내셔야 되는데 소멸성이잖아요. 내시면 끝. 자, 그런데 집을 팔든 증여를 하든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집 가진 사람이 집을 팔든 자녀에게 증여를 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증여 건수가 늘면 시장에 나오는 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도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강남구 아파트 전체 거래 중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71%에서 18%, 11%까지도 떨어졌고 지난해 8월 이후엔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올 1월엔 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엔 23%가 돼 현재 매매는 전체 거래 10건 중 2건입니다. 반면 증여는 7건에 이르죠. 세금을 높이면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물건이 잠기는 부작용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매우 실증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다주택자 세제를 강화하면서 세금 압박에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집을 팔지 않고 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경우만 많아진 거죠. 거래가 정상적으로 돼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시장이 멈췄다는 거고 시장 불안이 다시 또 한번 야기될 수도 있어요. 이제 곧 부동산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또 주목되는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설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진웅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당시에 이 지검장을 과천의 뒷골목 주차장으로 태워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확인이 됐는데 이 변호사는 어떤 인물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장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입니다.
이 지검장이 타고 온 BMW 차량 조수석에는 변호인이던 김모 변호사가, 운전석에는 다른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A 변호사가 이 지검장 수행에 나선 셈입니다. A 변호사가 이용한 차량 역시 법무법인이나 본인 소유가 아닌 가족 차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변호인과 함께 공수처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A 변호사도 30초 뒤 운전석에서 내려서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2016년 수도권지검 형사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뒤 조국 전 장관 안에 정경심 교수 사건 등을 맡아왔습니다. 이 지검장과 같은 호남 출신으로 2001년과 2011년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에스코트 조사를 받고 나올 때까지 65분간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 지검장과 김 변호사를 다시 태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문제는 이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이 다루고 있는 여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조국 가족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데다 이성윤 지검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형적인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할 당시 기소 단계까지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중앙지검이 공소 유지를 하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맡았었습니다. 사모펀드 사건과 증거인멸 사건, 조 전 장관 딸 입시 비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앙지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중앙지검장에게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A 변호사가 중앙지검 사건을 많이 수임하고 있어 이 지검장과 대가성이 형성된 관계라며 이 지검장이 운전기사와 외제차 편의 제공을 받은 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변호사와 검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 편의 제공은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과 A 변호사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예, 지금 보신 바로 이 사건,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이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 시절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연락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수원지검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내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법무부 직원 줄 소환 이후 서류 조작 의혹의 당사자였던 이규원 검사 수사를 앞둔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갑자기 사건을 종결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공익제보자 신고로 재수사에 나선 수원지검은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수사 종결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소환조사 당시 2019년 6월 말 고교 선배인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의 최초 보고서와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최종 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을 꾸린 지 석 달이 다 됐다며 확보한 자료로 판단해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충격의 여파로 우리 가구 평균 소득이 2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데 특히 저소득층 타격이 심해서 빈부 격차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에서 12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한 김봉환 씨. 코로나로 관광객이 끊기면서 지난해부터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카드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 썼어요. 네, 실제적으로 95%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수입이 줄은 게 아니라 계속 적자예요. 한 시중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은 478만 원. 1년 전 486만 원보다 8만 원 줄었습니다.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첫 감소인데 2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겁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183만 원, 상위 20%는 895만 원을 벌면서 소득 격차는 5배 가까이로 다시 벌어졌습니다. 빚은 늘었습니다. 빚이 있다고 답한 가구는 62.5%. 감소하던 부채 보유율이 60%를 훌쩍 넘긴 겁니다. 한 가구당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41만 원에서 1년 만에 43만 원으로 늘어 소득의 9%를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부채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 해주면서 향후에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게 아마 제일... 백신 부족까지 겹친 컴컴한 코로나 터널 속에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는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광풍에 가까운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불면서 거래소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지금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법이 바뀌면서 오는 9월쯤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중인 40대 A씨는 요즘 거래소를 바꿀까 고민 중입니다. 정부가 9월 말부터 은행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거래소는 출금을 막을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출금이 안 되거나 또는 거래소 갑자기 문을 닫아서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형 거래소로 이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유예기간이 끝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폐쇄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이 보기에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실명계좌를 내주라는 건데 금융당국의 구체적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검증에 부담을 느낀 시중은행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지금 숙들리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단 네 곳뿐입니다. 100여 곳에 달하는 군소거래소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중하위권 거래소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법인을 그냥 이전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자들은 돈을 모두 날릴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자 보호보다 처벌과 과세 무게를 둔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가상화폐 투자에서 큰 돈을 벌었다는 말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벼락거지라는 말도 있죠. 시세 변화가 엄청난 이런 상품에 잘못 투자했다가 인생 역전은 고사하고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새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값이 폭락해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가상화폐 신풍속도에 맞췄습니다. 카톡! 최근 SNS를 타고 널리 퍼져나갔던 소식. 대기업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400억 원을 벌어 퇴사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직장 동료가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어 퇴사한다는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는 일명 파이어족의 성공담이 공유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죠. 한 가상화폐 거래소 전체 거래액의 57%를 3, 40대가 차지할 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앞다퉈 가상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3주 전쯤에 이제 친구들이 저에게 뭐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혹하는 마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0대 직장인 조모 씨도 최근 8천만 원까지 돌파했던 비트코인 급등세에 올라탔는데 지난 며칠 새 6,700만 원 선까지 급락하자 발을 구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돈을 잃고 난 다음 기분이 많이 안 좋았고 일에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급락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며 아우성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죠. 이번 하락은 미 재무부가 조사에 나선다는 루머가 돌면서 시작됐는데 우리 정부가
6월까지 특별 단속하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쳤죠. 가상화폐가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정부 개입 소식이나 작은 루머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부동산과 주식 폭등을 관망하다가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했던 터라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죠. 청년들이 계층 상승 사다리가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것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만 바라보다가 남들 다 버는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심리가 가상화폐 투자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주 초반이라 휴일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루 새 학교와 노래방, 직장 등 15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확산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17일 급식실 직원이 처음 확진된 뒤 가족과 교직원 등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최초 확진자 중 한 명은 확진 판정 5일 전인 4월 12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음식점에서도 확진자가 12명 나왔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조리실 등은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일부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직장과 모임, 노래방, 음식점 등 하루 새 15곳에서 집단 감염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게 확산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검사 받기를 미루었을 때 여지없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달 들어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 비중이 2월 중순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 함께 운동하는 게 코로나 국면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간 실내 체육시설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기침이 단 2분 만에 실내 전체로 퍼졌습니다. 최원영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지난 2월 스피닝 강사를 시작으로 이용자 등 80명이 감염됐던 전북 전주시의 피트니스 센터입니다.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함께 운동한 게 감염 규모를 키웠는데 2m 거리 두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당시 환경을 가정해 에어로졸 확산 시뮬레이션을 한 모습입니다. 강사가 기침하자 바이러스가 2분도 안 돼 전체 공간으로 퍼집니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감염자가 기침을 할 경우에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확산됨을. 지하에 있는 서울 서초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88명까지 늘어나는 등 올 들어 발생한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은 40건, 관련 확진자는 1,163명에 이릅니다. 밀폐된 공기 중에는 수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외부로의 환기가 중요하고. 격렬한 호흡과 구령 외치기 등도 위험 요인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역 포장마차 거리에서 불이 나 불과 3분여 만에 점포 11곳을 삼켰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순식간에 불이 번진 건지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불 꺼진 포장마차에서 갑자기 불꽃이 입니다. 수차례 폭발이 이어지더니 강풍에 불꽃이 날리고 줄지어 늘어선 포장마차들이 3분여 만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터지는 소리, 그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 하염이 세니까 막 하염의 그 바람 소리하고 굉장히 좀 컸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부산역 광장 옆 포장마차 거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포장마차 11개동이 불탔습니다. 불이 난 포장마차는 이렇게 철제 구조물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밤 10시에 영업이 끝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의 생계터전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사도 안 되게,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코에 허벅거리 가지고 병원에 살라고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 안 나와요. 포장마차 화재는 주차장으로 번져 자동차 5대도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포장마차 비닐 천막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의 한 옷가게 직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과격한 폭행을 벌인 이는 주한 벨기에 대사의 아내였는데요. 옷을 도난당한 것으로 오해한 직원이 구매 여부를 확인하자 이런 폭력을 행사한 거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옷가게 계산대로 들어온 한 여성이 직원을 잡아 끌더니 뒤통수를 칩니다. 곁에서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까지 때립니다. 지난 9일 서울 한남동의 한 여성 의류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 폭행 가해자는 다름 아닌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였습니다. 진열된 옷과 거의 흡사한 옷을 입고 나가는 A씨를 뒤따라간 직원이 양해를 구한 뒤 옷을 살펴봤다는 이유로 때린 겁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이제 옷선이 아닌 스트레이크에 이제 손으로 들어온 거예요. 손으로 다 입고. 경찰은 지난주 A씨를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 조사만 이뤄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외교관 가족으로 비엔나 협약에 따른 면책특권 대상자라 처리 방침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오고 있다며 수사당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인 주문기를 저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은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 정도로 받아들일 겁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겐 또 하나의 벽이나 다름없겠죠. 이들이 거리에서는 또 어떤 지뢰밭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윤서아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김원용 씨. 점자 보도블럭이 끊어져 길을 헤매거나 음성 안내 장치가 고장난 신호등 탓에 횡단보도 앞에서 발이 묶입니다. 몇 번이고 기다릴 때 지나갈 때가 있죠. 파란불이 켜졌는지 모르고 계속 서 있을 때가 있죠. 도로 곳곳에 함부로 주차된 킥보드 탓에 이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지뢰밭을 지나는 것처럼 늘 긴장을 하고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공유 킥보드는 장애인에겐 위협의 대상입니다. 갑자기 제가 한 지나가는 순간 킥보드가 끼어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 주문 시스템도 누군가에겐 편리함이지만 장애인에겐 또 다른 장벽입니다. 카페나 식당에 설치된 무인 주문기 대부분은 이처럼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에겐 무용지물입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또 뒤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런 불편 개선을 위해 국회에선 오늘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세 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속도 제한 구간을 만나게 되죠. 만약 시속 60km 제한 속도 구간에 진입했다면 최대 10% 정도는 허용된다고 생각을 해서 딱 그만큼까지만 속력을 더 내기도 하는데 이 허용치 폭이 줄어들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지난해 교통과태료 징수액이 역대 최다인 7,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접근하자 차량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보냅니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의 오차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 내에선 규정 속도 초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허용 범위가 5km라면 시속 55km까지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경찰은 단속되지 않는 수준에서의 과속 운전을 우려해 허용 범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17년 대부분의 속도 구간에서 허용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60km 이하 도심 구간의 단속 기준은 높아졌지만 100km 구간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조정 이후 경찰이 징수한 과태료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7,7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야당은 사고 예방보다 단속에 집중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속한다면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마피아 달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대기 손님도 줄게 되고. 경찰은 지역별로 다르던 허용 범위를 일원화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며 기준이 낮아진 지역에서 단속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백화점이나 호텔, 관공서 등에 가면 출입문을 두세 군데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잠궈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열 체크 등을 이유로 출입구를 통제하는 건데 화재 등 만약에 상황 발생 시 문제는 없는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쇼핑몰과 호텔, 문화시설이 연결된 서울의 한 복합 쇼핑센터. 코로나19 방역을 한다며 1층 출입문 대부분을 폐쇄했습니다. 1번, 2번, 6번 게이트 제외하고는 전부 폐쇄됩니다. 시내 고급 호텔도 출입문 6개 중 4개를 폐쇄했고 출입구 자리엔 식탁과 의자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꼼수하고 있어서 사업 안 하고 있는 분이라서. 최근 출입구를 통제한 다중이용시설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니, 해동문은 지금 그냥 멈춰놔서. 이것도 폐쇄 때문인가요? 예, 예. 뭐 문제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확진자 발생 등의 경우 방역을 위해 건물 출입구를 통제할 수는 있지만 긴급 상황 시 안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건물이 편의대로 폐쇄해 쇠사슬을 감아놓거나 셔터까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여기 열려요? 안 열려요, 맞아요. 화재 시 주출입구는 비상구와 함께 탈출을 유도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렇게 돌아가야 해 자칫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아서 바로 그런 통제를 하지 않거든요. 힘들고 뭐 방역적 효과가 없고. 화재 등 긴급 상황 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대피하려고 나왔는데 그 출입문이 막혀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특수 상황 탓에 단속도 애매합니다. 점검은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인 상황에서 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방역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죠. 방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한 번 명확해졌습니다. 세슘 물고기에 삼중수소까지 더해지는 건 아닐까요?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5배나 검출됐습니다. 이달 초 잡힌 우럭에서도 3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히 후쿠시마산 우럭을 출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956년 미나마타의 화학공장이 수은 섞인 폐수를 바다로 버렸는데 바닷물에 희석돼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을 먹은 주민들은 수은 중독으로 신경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다 최소 314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처리한 뒤 내보낸다고 했지만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세슘에 삼중수소가 더해집니다. 방송
그 독성을 가진 물질이거든요. 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그 피폭을 시켜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암이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 수산물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총리직을 제안받고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4.7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도 공개한 바 있는데 최근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차기 대선에서 오히려 야권 후보로 나서는 걸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통합과 안정을 목표로 김부겸 전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총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전 부총리가 총리 제안 사실을 설명하며 상의를 해왔다며 고심 끝에 고사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또 김 전 부총리가 야당 후보로 차기 대선에 나서는데 관심이 더 큰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월 SNS에 보궐선거 출마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세력교체에 준하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정치가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야권 대선 후보 출마 가능성까지 주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졸 출신 은행원으로 출발해 최고위 공직까지 오른 김 전 부총리는 최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감과 소통이 단순히 이 기성세대와 청년들과의 그 소통을 넘어서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공감까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 전 부총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관장으로 치러진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는 2차 가해였다며 당시 장례식 책임자를 문책성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또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당시 사건을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직원들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대표하는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장으로 치러진 박 전 시장의 장례를 2차 가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장례 책임자도 문책성 인사 조치했습니다. 서울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보면서 피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사과 영상을 찾아보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쥐었다며 제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에 복귀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거고요. 오 시장은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당시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의혹이 있는 서울시 직원들을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성비위 사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활동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에서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소환 방침을 언론에 알리고 여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야당 의원만 수사하도록 권고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거창한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과거사 위에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파문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조사를 위한 목적보단 김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높이고 조사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전 차관은 조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엄정한 사법 처리 지시가 나왔고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종료를 앞둔 진상조사 기한은 두 달 연장됐습니다. 일부 조사단원들이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수사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까지 오간 정황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해당 대화방엔 김 전 차관 인사검증을 맡았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이 원칙과 절차를 내팽개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 나사의 화상 탐사 로버 퍼시비어런스에는 무인헬기가 탑재돼 있었는데요. 이 무인헬기가 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는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 견줄만 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붉은 대지 위로 초소형 비행 물체가 날아오릅니다. 3m 높이에서 30초가량 떠있다 사뿐히 내려옵니다. 높이 49cm, 무게 1.8kg의 무인헬기 인저뉴어트입니다. 팀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I would say it's a success. 실패했을 때 발표하려던 자료는 찢어버립니다. Our team has been working over 6 years, some even longer, and this morning our dream came true. 인류가 지구 바깥에서 동력을 이용한 비행에 성공한 건 처음입니다. Yeah, this flight was all about proving that it is possible to fly on Mars. From everything we've seen so far, it was a flawless flight. 평평한 지표면을 넘어서 화성 탐사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118년 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과 견줄만 하다는 평가입니다. This really is a Wright brothers moment. It's the start of a whole new kind of planetary exploration. 화성은 공기 밀도가 지구의 1%에 불과해 뜨기가 쉽지 않은데 인저뉴어티는 무게를 줄이고 날개 회전 속도를 8배 높였습니다. 인저뉴어티는 다음 달 초까지 4차례 더 시험 비행에 나섭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그 더블로 가. 도박꾼들의 하루살이 같은 삶을 그린 영화 타짜는 아련하면서도 처절한 노래로 끝납니다. 밤마다 물을 찾아 헤매는 사이. 한대수가 부른 김상국의 명곡 불나비입니다. 불나비 또는 분나비, 분화방은 무작정 불 속으로 날아들어 타죽고 마는 부질없는 집착을 상징하죠. 김상국이 외치던 불나비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로 국어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쥐구멍도 벽돌 나르소 노을을 끈 사람의 발자라고 그의 데뷔곡 역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에서 살아남으려던 청춘의 안간힘을 토해냅니다. 반백년도 넘은 그 시절 노래들은 마치 지금 젊은이들의 몸부림과 탄식인 양 귓전을 때립니다. 단숨에 팔자를 고쳐보겠다며 가상화폐의 불길에 뛰어드는 2030 투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장난삼아 만들었다는 도지코인조차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능가했습니다. 폭탄 돌리기 같은 이 미친 바람의 끝은 어딜까요? 끝내 폭탄을 떠안고 나락으로 떨어질 무서운 폭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사회에 첫 발도 내딛지 못하거나 있던 일자리도 잃고 마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인 세상입니다. 집값까지 폭발하면서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이생 집 망해 벼락거지라는 비명도 터져나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은 부동산에서 주식을 거쳐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밴 절망과 비관, 냉소가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달, 영어로 문은 가격 급등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달 로켓 발사를 뜻하는 문샷이나 달을 향해라는 말도 지구를 벗어나 달에 닿도록 값이 오른다는 의미죠. 가상화폐 광풍을 선도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달까지 보내겠다고 하면서 투더문은
젊은이들이 가상화폐 폭등을 기원하는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묻고 떠벌러 가는 그 무모함이 누구의 죄인지 따져 무엇하겠습니까만 굳이 따진다면 불공정한 우리 사회와 무기력한 기성세대의 잘못이겠죠. 희망을 잃은 청춘의 몸부림을 보며 슬프고 안쓰럽고 미안하고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4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발을 향해였습니다. 내일은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구는 28도까지 치솟으면서 6월 중순만큼 덥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2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과 비교해보면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큰데요. 이런 날씨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기온이 오르면서 어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내일 충청과 전북 지역은 오전 동안, 경기 지역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20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